이미 사퇴를 했다고 해요. 새로운 이제 총리님께서. 그래도 뒤에서 자기 유지할 거야. 독재 정치라고 하는데 독재 정치 나는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 나라에서는 잘한 거라고 믿죠. 잘한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팬이 많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좀 조심스러운 사주예요. 저는 절대 속이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봐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 미오치도 치료를 抱え 体力が 万全でない という 普通の中 大切な 政治判断を 誤ること 結果を 出さない ことが あってはなりません 総理大臣の 職を 辞する ことといたします 나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기했대? 어? 내가 이 아저씨 거 왜 말아야 돼? 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죠. 왜? 지금 이 아베 총리 이 분이 아베 총리 이 분이 엄청 아프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54년생이시고요. 양력으로 9월 21일생이세요. 이분의 사주가 지금 막 시한부라는 얘기도 있고 뉴스가 엄청 많이 터지고 있어요. 과연 2021년도에 아니 또는 2020년도 하반기 연말에 이분 오래 산 거야. 명땜한 거 같아. 근데 어쨌거나 10년 온기가 다 됐어. 이 사람 대운, 사람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 네. 이 사람은 10년 대운이 있었는데 그 대운이 이제 끝나는 시기야. 바뀌어. 그래서 네. 지금은 한 고비 한 고비 잘 넘겨야 돼. 아무튼 내가 실어서 한번 해볼게. 네. 아 그래? 아니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심하게 아팠어야 돼. 심하게 한번 아팠어야 되니까 뭐랄까 죽을 고비 잘 넘겼다 이렇게 했고 아마 일본에서는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년 2년? 응 무슨 2년. 의미인가요? 2년이? 큰 고비의 기간? 응 2년은 조심을 해야 되는 2년 동안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빠이빠이야. 근데 지금 이분이 이미 사퇴를 했다고 해요. 새로운 이제 총리님께서. 그래도 뒤에서 자기 유지할 거야, 그 아저씨.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있어. 적이 많은데, 네. 적이 많은데 그 아저씨가요. 그래도 뿌려놓은 게 많아요. 네. 해놓은 게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뭐 한정적인 거고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대요. 그 아저씨가 머리가 되게 비상한 사람이고요. 네. 말 그대로 독고다이잖아, 독고다이. 네. 자기 말이 주장이 되게 강하고 자기가 세고 이렇고 저렇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래. 맞아요. 아저씨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사람이 잘한 걸 수도 있어. 독재 정치라고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 사람을 나쁘다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네.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그래. 우리 할머니가 독재 정치라고 하는데 독재 정치 나는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 나라에서는 잘한 거라고 믿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네. 그쪽에서는 잘했다 고생했다 박수 치는 사람이 많을 거란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딱 말씀을 타이밍을 좋게 잘 해주신 게 응.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응. 되게 반가운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지 그 사람은 진두지휘하지만은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틀린 말인데 맞다고 하니까 싫겠지 우리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한다 이런다니까. 응. 그래서 팬이 많아.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응. 2021년도에 응. 한일 관계가 응. 내가 그래. 아까 말했잖아. 그 아저씨가 뒤에서 자지우지 한다고 말 못할 때까지는 그 아저씨가 옆에서 그 아저씨 무조건 할 거야. 왜냐면 그거 안 놔. 지금은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나 잠깐 물러날게요 말만 하는 것뿐이야. 네. 그 사람 뒤에서 지가 막 지시할 거야. 이것도 또 다 아는 얘긴데 딱 이러는 거 아닌가 보나. 근데 이걸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응. 선생님은 진짜 TV를 안 보세요. 근데 나 이제 볼 거야. 제가 막 이거 이제 이거, 볼게요. 이거 적당히. 나 선생님이랑 평소에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이러면은 그게 몰라? 나 몰라? 근데 모르는 게 내가 바본 거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나라 사람들 얘기한 좋아하네. 거고 네.
근데 아까 말했잖아, 팬들이 있다고.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그 나라에서는 명예롭게 갔겠지. 민감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응. 뭐 지금 뭐 많죠? 뭐 독도. 제일 응. 가까운 건 독도. 응. 지금 독도는 어디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지. 역시. 뭘 좀 아시네. 독도는 어디 땅이라고? 우리나라지. 그렇죠. 우리나라 그럼, 땅이죠. 그럼. 거기서도 우리나라 땅인 거 알아. 뭔 말인지 몰라? 거기도 알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보면요. 7명은 알아요. 네. 근데 아니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3, 4명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